009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보산업입니다. 삼보산업, 은는 동사와 삼보오토, 종속회사, 모두 알루미늄 합금계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함 지배회사인 동사는 사용된 알루미늄을 수거 후 재용해한 뒤 알루미늄 합금 형태 제품으로 생산함. 동사의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소재용으로 사용됨. 종속회사 삼보오토는 다이캐스팅 공법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아연, 알루미늄, 주석, 구리, 마그네슘 등의 합금을 사용함.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2월 알루미늄 합금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이용하여 엔진 부품, 변속기 부품, 조향장치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삼보오토, 주. 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알루미늄 합금 사업은 시장 규모의 한정으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며 주요 경쟁사로는 우신금속, 동남, 알테크노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주력 알루미늄 합금계의 판매 증가와 판가 인상된 가운데 종속기업의 자동차 부품 및 프로그램 공급 부문의 수익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 법인세 감소 등에도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주력 제품인 알루미늄 합금계 종속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0일 기준 개장 전 삼보산업의 시가총액은 4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보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7위입니다. 삼보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4,525만 5,500여 주입니다. 삼보산업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보산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9.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9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6배, 5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5번지억 원, 88억 원, 1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8억 원, 마이너스 71억 원, 19억 원입니다. 삼보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0번지 48%이고 유보율은 485.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0.1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1.2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의 2023년 1월 10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6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보산업의 종가는 900원이며 주가가 삼보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의 종가는 900원이며 주가가 삼보산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삼보산업은 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9,107주, 유한타증권에서 13,09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06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010주, NH투자증권에서 4,6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6,54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3,011주, 키움증권에서 17,603주, NH투자증권에서 13,35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3,08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만 1,600여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보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